5라운드는 이렇게 매일매일 선 포메이션 다르게 준비가 됐죠. 선수들에게는 다 공지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은 여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블루언젤스의 에이스 사파타 선수의 초구. 뒤로 돌려치기 5 쿠션. 초구 배치 중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배치로 나온 249 배치고요. 네. 뒤로 돌려치기를 뭐 3쿠션 직접 겨냥할 수도 있고 5쿠션으로 겨냥도 할 수 있는 아주 뭐 좋은 배치죠. 맞고 나서 공이 거의 그 자리에 멈춰있는 이 정도의 힘 배합이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파던 선수가 딱 여기에 맞춰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나요? 2목적구가 맞는 힘보다는 1목적구를 갖다 놓는 힘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 위치에다가 파란 공을 네. 다시 등장합니다. 포지션 플레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1적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2적구를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이 정도 힘으로 치면 좋은 배치가 쓸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네. 겨치기 일목 축구 먼저 보내놓고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 5라운드 들어서 1세트에 나온 사파타 엄상필 선수의 조합은 전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1세트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파타 선수인데 또 반대로 단식에서는 승리가 또 없고요. 참 신기해요. 단식에서 써야 할 에너지를 좀 1세트에서 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코너 쪽 공간이 아슬아슬했죠. 아주 좋은 판단의 옆돌리기 대회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도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길어질 수 있는 각이었고 얇은 두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두툼한 두께를 선택하면서 조금 더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었습니다. 혹시 길게도 넘길 수 있었을까요? 회전력을 뺀다면 좀 더 길게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얇게 옆돌리기. 자, 접촉 공간이 다시 한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서 5연속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바비드 사파타. 굉장히 예민한 빗각의 두께를 정말 예민하게 컨트롤 잘 해줬고요. 아쉽게도 근데 파란 볼이 쿠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계속된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 잘 치는 선수인데 기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 볼의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시도할 수도 있고 네. 노란 볼의 왼쪽으로 비껴치기 짧게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사파타 선수는 현재 왼쪽 파란 볼의 왼쪽을 치는 앞돌리기 대회전. 허리 뒤로 감아서 치기. 진정한 뒤로 돌려치기를 보여줍니다. 보통 선수들이 이 정도는 왼손으로 준비가 돼서 왼손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친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판단이겠죠. 네. 왼손보다는 큐를 뒤로 꺾어서 치는 게 본인은 좀 더 자연스럽다 혹은 자신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네. 이제는 왼손으로 선수들이 많이 치니까 이렇게 허리 뒤로 감아서 돌려서 치는 모습 보는 게 더 낯설어요. 그렇죠. 예. 사파타 선수가 5점을 몰아쳤고 산체스 선수의 첫 공격. 지금 산체스 선수가 친 다음에 테이블을 향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하다가 익스텐션을 익스텐션. 해체하고 예. 갖다 놓는 장면이었죠.
익스텐션을 갖다 놓고 되돌리기. 사파타 선수의 다득점, 산체스 선수가 만의 점수를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목적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강한 힘이 아닌 부드러운 속도감으로 회전력을 조절해서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찡그리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찡그리는 표정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 자신의 당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비껴치기. 오, 안 들어갑니다.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왼손 브릿지의 팔이 꺾여 있는 대로 출발을 했고 회전력의 조절이 조금 많았다 정도로 뭐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산체스 선수가 요즘에 실수하는 배치들을 보면 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개념들과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네. 1이닝 결과는 5대 2. 엄상필 선수가 횡단을 시도했는데 포나 파이브로 본 공은 아니었던 것 같죠. 힘 조절로 봤을 때는 쓰리 쿠션으로 직접 겨냥을 한 것 같고 네. 일목 적구도 다소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맞은 듯합니다. 두껍게 지금은 조금 길게 진행됐죠. 네. 박연수 선수와 엄상태 선수는 득점 없이 2이닝 지나갔습니다.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밀어서 들어가는 게 조금은 어려웠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의도인 것도 같습니다. 이번엔 사파타 선수의 공격. 마찬가지로 옆돌리기로 가나요? 안쪽으로 돌아서. 자. 반쿠션을 먼저 겨냥했던 공격이죠. 네. 장, 단, 장으로 되돌아오기 형태의 공격을 시도했는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끌림의 현상이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가는 것보다 되돌리기 형태로 가는 게 득점 범위가 훨씬 넓겠네요. 일목적구도 붙어 있었고 네. 일목적구도 붙어 있었으니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산체스 선수 앞돌리기 짧게 부드럽게 떨어뜨려 놓고 득점.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산체스 선수가 요즘 안 들어가는 공들을 보면은 자신이 원했던 회전량과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스트로크의 깊이에 따른 문제, 순간적인 임팩트에 따른 문제, 실제로 당점이 달라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보시기엔 그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이 나오는 각도에 대한 차이를 아직 조금 생소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각도. 여태까지 정말 수십 년을 본인 머릿속에서 정립해왔던 각도가 네.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테이블의 쿠션의 반발력 이런 공의 변화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빨리 좀 바꿔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다 동일한 테이블에서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랫동안 정립을 해왔던 만큼 바꾸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뒤로 돌려치기 또 하나 성공하면서 5대5. 동작 스코어 5대5. 산체스 선수가 1이닝에 2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석점을 치면서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일적구를 두툼하게 사용하면서 제방향으로 계속해서 돌아서 다시 저쪽 반대쪽 코너로 올라갔고요. 득점도 무난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뒤를 살짝 들어서 마세로
확실하게 짧게 보냈고 성공. 역전 포인트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4점. 이번 공격에서 QD를 들었던 이유는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Q를 뒤를 들지 않게 되면 각을 만들기 위해서 두껍게 쳐야 하는데 그러면 일목적구가 장장으로 횡단하면서 파란 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정도의 두께를 맞았을 때 장장 단으로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겨냥을 할 수 있었죠. 일단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께를 잡고 거기에 맞게 당점 조절. 아, 이 공격은 정말 멋진 공격인데 그런데 득점이 이뤄집니다. 네. 공의 모양이 생각한 보기에 뭔가 조금 어색한 듯이 움직였었죠. 굉장히 많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일목적구를 이렇게 돌려놨고 내 공은 반대 회전이 살짝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길어지게 만드는 형태. 아주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아주 즐거워서 저절로 어깨춤을 추고 있네요. 같은 편이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다. 뭐 춤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걸어치기인데요. 엿! 와, 성공합니다. 일목적구와 원쿠션 지점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공인데도 그리고 3쿠션 지점에서 이목적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성공. 7연속 득점. 남은 점수 2점. 이거 끝났나요? 이런 배치면? 뭐 산체스 선수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끝났다고도 볼 수 있죠. 앞돌리기인데요. 자, 잘 내려와서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 성공했고요. 세트 포인트까지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박인수 선수가 오늘 버스를 아주 잘 탔어요. 옆돌리기를 구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당점의 변화를 이용해서 공을 조금 휘게 만드는 현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되돌아오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선택지 중에 이쪽을 찾아내서 좋습니다. 이대로 1세트 마무리하는 다니엘 산체스.